자, 그 다음에는 우루기로 들어가는데, 이 우루기는 왜 중요하냐면, 이 시기에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기예요. 우루기가 기원전 2400년경에 시작되는데, 시작되자마자 그 북쪽의 아카드 제국에 의해서 수메르가 통일이 됩니다. 근데 아카드 제국이 수메르를 통일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아카드 제국이 최초의 이륜 전차와 복합궁을 개발을 해내요. 그러니까는 바퀴에 창살이 달리기 시작하고 복합궁이라 하면은 그 대나무나 나무로 만든 당궁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물소 뿔이나 이러한 탄력성이 좋은 재질을 여러 개 합쳐서 만든 활이기 때문에 당궁에 비해서 사거리가 훨씬 멀리 날아가는 그런 활입니다. 이런 활이 이미 기원전 2300년경에 그 아카드에서 만들어집니다. 그후 아카드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우루 사망조가 시작되는데 이때가 기원전 2111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경의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루 그 말기의 사람인데 이때 우루 사망주의 초대 왕이 우루나무라는 왕인데 이 우루나무 법전, 즉이 법전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걸로 우리한테 유명한데 이거는 사실은 어떤 그 복수를 확실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는 복수가 너무 확대돼서 이게 전쟁으로 치닫고 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합리적이고 합당한 복수에 한해야 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복수가 더 잔인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법으로서 이제 막은 거죠. 그 다음에 벽돌과 이런 것들의 유학을 취하면서 그 다음에는 무리세계하지 않는 이런 상하수도 시설이 이미 이 시대에 놓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큰 배를 만들어서 저쪽 그 영국 남부에 가서 그 주석을 대규모로 수입해와가지고, 이때서부터 본격적인 청동기 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도시국가 간의 전쟁 통해 세계 최초의 군대가 탄생하는데, 이 세계 최초의 군대는 이미 이때 밀집 전투 대응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이 발달하면서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됐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메르 문명이 대단했던 거는 저 당시 선박 종류만 한 105종이 될 정도로 선박도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그 선박을 이용해서 인더스 문명과 교역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홍해와 인도해를 가로질러서 인더스 문명과 교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과 교역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굉장히 그 고대 원시시대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고, 당시에 우루는 국제항구 도시로서 세계의 문물이 이렇게 몰리는 그런 곳에 우루가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유목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 항구 도시의 그 귀족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쓰는 그 역법이 음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동양의 음력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동양의 음력을 사용하면서도 그들이 종교적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태음태양력을 도입을 했는데, 태음태양력이라는 거는 19년마다 7번의 윤달을 집어넣어가지고 음력을 사용하면서도 태양의 절기를 같이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역법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유대교를 본따서 종교를 만든 후에 이슬람은 계속 음력을 고집을 해서 지금도 태음태양력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의 종교 절기는 3년마다 한 달씩 그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이슬람들이 지키는 라마단이 3년마다 한 달씩 앞당겨지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는 수메르 문명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수메르 문명이 하도 고도의 문명이 되나서 역사학자들은 이 문명은 자생적인 문명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이주해 들어온 문명일 거라는 그러한 가설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수메르라는 단어 자체가 검은 머리라는 뜻인데 그 당시 수메르 사람들은 스스로를 검은 머리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들이 편두하고 순장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고대 우리나라 풍습하고 같아가지고 사실은 우리 제야 그 역사학자들이 여기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수메르 학자인 사무엘 크레이머 같은 사람은 수메르인들은 동아시아에서 이주해온 민족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인류 문명사에서 중요한 39가지가 수메르인들에 의해 발명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세계 최초의 문자, 세계 최초의 학교, 천문학, 야금술, 도시건설, 그 다음에 민주적 대의제도 등 이런 것들이 수메르인에 의해서 발명되거나 이제 개발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좀 몇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네. 하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세계 4대 문명이라고 그래서 이제 배우지 않습니까? 그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이집트 문명 이렇게 하는데 이 수메르 문명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건가요? 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초기 문명이 수메르 문명입니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메르 문명에서 시작이 돼서 절정을 이루는 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가 부르는 이렇게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예. 그러니까 하류 쪽에 이제 뭐 우르크, 우르, 뭐 예리두 이런 도시들이 생겼다가 이제 이게 상류 쪽으로 쭉 계속해서 이제 개발돼서 올라가요. 네. 그래서 상류까지 다 올라갔을 때가 이제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아까 우르나무 법전, 이에는 예. 이, 눈에는 눈.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를 함무라비 법전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좀 틀린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의 모태가 우르나무 법전이에요. 아, 그럼 우리가 네. 함무라비 법전으로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실제 우르나무 법전에서 다루었던 것을 다시 인용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최종적으로 함무라비 법전만 그렇죠. 바빌론이 그게 이제 바빌로니아의 예, 그 함무라비 왕이 만든 법전인데 바빌로니아가 이 우르보다 이제 나중에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르나무 법전이라는 게 있었고 이거를 나중에 이제 발전시킨 게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금 언급하신 이 여리고에서 그 수메르 문명까지, 그러니까 이 수메르 문명이 시작과 끝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년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기원전 6000년 경에 시작. 됐다는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설은 기원전 5300년경에 시작됐다는 지금 양설이 존재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원전 6000년경에 시작해서 일단 기원전 한 2000년까지가 보통 이 수메르 문명이라고 보고 그다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뭐 한 3000년경에 생기긴 했지만 본격적인 건 기원전 한 2000년 경서부터 수메르 문명을 포괄해 가지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로 이전까지 존재하던 아주 크게 뭐라 그럴까 절정을 이루진 않았지만 그런 어떤 나름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오던 그 시대를 이 수메르 문명 시대라고 예. 표현을 하는 거군요. 예, 예. 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머지 4대 문명도 그냥 우리가 황하 문명, 인디스 문명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이것도 사실은 그 전서부터 뭔가 이어졌던 이 수메르 문명처럼 수메르 문명이 메소포타미아가 된 것처럼 다른 것도 다 이런 게 있나요? 아, 근데 다른 것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 수메르 문명이 초기 문명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네. 다른 문명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 예.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게 사실 지역이 보니까 이집트 문명도 사실은 다 그 근방 아닌가요? 좀 틀린가요? 지역적으로? 네, 틀리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테스강하고 메소포타미아라는 단어 자체가 강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강 사이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반면 이집트 문명은 이제 나일강 문명이죠. 틀리죠. 그러니까 그 지금의 이스라엘 그쪽 지역을 중심에 있는 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뭐 이런 거를 이스라엘하고는 또 틀립니다. 지금의 그러니까 저 쿠웨이트 쪽 그러니까 이란 이렇게 해서 이걸 그 비옥한 초생딸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쪽이 메소포타미아고 이쪽으로 넘으면 이스라엘이고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게 이집트예요. 네. 그게 아까 자료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 이란과 이라크와 시리아를 다, 아 이게 아우르네요. 지역을 예. 몇 개 나라를. 저기를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해서 서아시아로 해서 지금의 저 팔레스타인 쪽으로 해서 이렇게 저 초승달 모양이 저쪽이 거의 동시대에 같이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네. 이 수메르 문명이 역사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인류 최초의 문명이자 아. 인류 최초의 문자가 탄생된 문명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유대인 경제사 들어가기 전에 이 배경으로 수메르 문명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예, 아브라함이 이제 저시대 사람입니까? 아, 근데 아까 참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도시 사람이었다고. 맞아요. 해안가? 해안. 아, 우루라는 항구 도시 사람. 항구 도시. 그 당시 우루가 수메르 지역에서도 가장 발달한 도시예요. 아, 저는 진짜 말씀대로 아브라함 하면은 뭔가 양과 염소를 키우던 네, 목, 네. 뭐 농부? 뭐에 목동이라고 생각하는 목동 이렇게 예. 생각을 했는데 아, 그게 좀 아니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흥미롭네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뭐 기원전 뭐 6000년, 9000년 이러니까 지금 거의 뭐 감이 안 오는데 거의 1만 년 가까운 네, 과거의 네.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되짚어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가 고고학이라는 학문 때문에 과거의 어떤 역사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 사실 이 고고학이라는 거가 과연 얼마나 정확할까? 그러니까 그거에 기반한 이 과거에 대한 정보들, 예. 역사 정보들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예전에는 고고학이라는 거를 미처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19세기 초만 해도 사람들이 땅속을 파헤쳐서 뭐 유물이나 유적을 찾겠다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이 저게 소설이나 어떤 전설이나 픽션을 써놓은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도시들이 거기 지명들이 나오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루 사람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그러면 당시에 우루라는 도시가 옛날에 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최초로 증명해낸 사람들이 이제 고고학자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게 그 역사가 고고학이라는 학문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네요. 예, 오래된 게 아니죠. 그는 인류 최초의 고고학 발굴이 그 폴 에밀 볼타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사람은 그 모술 주재 프랑스 외교관으로 나갔는데 원래는 의사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나갈 적에 이 양반 아버지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너 모술 나가서 근무할 적에 그 근처에 그 유물이나 유적 발굴에 한번 신경 써봐라. 그리고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지역 같은 데 관심을 갖고
한번 네가 조사를 해봐라 라고 이제 아버지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간이 될 때마다 주변에 이렇게 가면서 어떤 그 지피는 곳에 이제 땅을 파본다거나 이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하루는 그 옆 동네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이 찾는 그러한 그 토기나 그 점토판 같은 게 우리 동네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옆집 이웃 증인이군요. 네, 그래서 그쪽은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땅을 파게 하는데 거기서 지금 이 장면에 보이는 저 그 유물이 발굴이 됩니다. 그거를 파보니까 거기가 그 과거 그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그 니네베 여름궁전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최초로 이렇게 그 유물과 유적을 파헤쳐서 그거를 이제 프랑스 그 루브르 박물관으로 옮기는데 옮기는 과정에 그 간수를 잘못해서 많이 그 바닷물에 빠뜨려 먹었어요. 그럼에도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레오르트라는 양반이 나와서 또 근처에 그 니네베를 발굴하면서 이 양반은 대규모 점토판을 발굴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역사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점토판들에 있는 글씨를 1857년에 그 헨리 로릴스라는 영국인이 이걸 완벽하게 해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메르 역사에 대해서 이제 잘 알게 되는 거죠. 네. 수메르 역사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아시리아 역사 등등. 그래서 당시에 저렇게 문자가 있었고 우리가 그 문자를 해독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 수메르와 아시리아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많은 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레오나르도 울리라는 그 대형 박물관 팀장이 우루라는 도시를 발굴해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루라는 도시가 성경에 언급되긴 했지만 이게 전설이나 픽션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실제 했었던 도시라는 거를 이걸 증명을 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목민이 아닌 그 도시 출신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지금 조개 상감, 조개로 장식해서 만든 군 깃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벽을 뜯어낸 게 아니라 깃발이에요. 나무에다가 조개로 상감을 입힌 이런 그림인데 그게 아마 군의 어떤 깃발로 쓰였던 모양인데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그림들도 이제 발굴되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미 저 때에 말이 끄는 마차가 있었고 등등 이러한 사실. 이 외에도 우루에서 굉장히 많은 유물이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우루가 수메르 문명의 중심이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